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베트남을 상대로 골잔치를 벌이면서 A매치 3연승을 달렸습니다. 돌아온 캡틴 손흥민을 비롯해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정우영이 골고루 골맛을 봤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19년 만에 베트남과의 맞대결. 많은 베트남 팬들이 경기장을 찾으며 4만 여석이 매진됐습니다. 박항서 전 베트남 대표팀 감독도 경기장을 직접 찾아 양팀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약체 베트남을 상대로 캡틴 손흥민과 황희찬, 이강인을 모두 선발 출격시켰습니다. 초반부터 일방적인 공격을 펼친 대표팀은 전반 5분 이강인의 코너킥을 김민재가 헤더로 연결해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 26분 황희찬이 왼발로 추가골을 터뜨린 대표팀은 2-0으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들어 몸이 풀린 듯 후반 5분 밀집 수비를 뚫어낸 뒤 우리나라의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의 패스가 조규성의 발에 닿지 못하면서 베트남의 자체 골로 기록됐습니다. 손흥민은 9분 뒤 자신의 A매치 38호 골을 장렬하며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베트남 선수의 퇴장으로 수적 5위까지 점한 대표팀은 이강인이 A매치 두 경기 연속 골을 넣고 교체 투입된 정우영까지 골맛을 보며 베트남의 6-0으로 승리했습니다. 선수들 경기를 임하는 태도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고쳐야 될 문제점, 뭐 숙제 같은 것들이 분명히 남아있지만 전체적인 평으로 봤을 때 분명히 긍정적인 A매치 3연승을 달린 클린스만호는 다음 달 16일 우리나라에서 싱가포르와 월드컵 2차 예선을 치릅니다. 주말평가전 두 경기를 모두 승리로 상승한 클린스만호는 이제 3개월 뒤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향한 본격적인 여정에 돌입합니다. 부담뉴스TV 정주희입니다.